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수피카 씨,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수피카 씨,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7번 문제입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또 짜요. 맵지 않은 음식도 많아요. 설렁탕하고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또 짜요. 맵지 않은 음식도 많아요. 설렁탕하고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48번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요? 여름 음식이 많아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도 먹고 삼계탕도 먹어요. 아, 그렇군요. 다시 들어보세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요? 여름 음식이 많아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도 먹고 삼계탕도 먹어요. 아, 그렇군요. 49번부터 50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있어요.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수업료는 얼마예요? 무료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있어요.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수업료는 얼마예요? 무료예요.